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는 사주의 특징이 혹시 있나요? 있죠. 병이 와야 되는 사주. 그건 우리가 못 막아요. 일부는 막겠지만 그거는 소위 말하면 귀신병일 때는 막을 수 있어요. 요즘에 TV에 방법이라는 그런 연속극 했죠. 방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남을 해치고 나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예? 안 합니다. 근데 좋게 하는 방법은 얼마든 있습니다. 아주 수명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해야만이 당신 명이 좀 길어집니다. 또 뭐 아이가 어린데 얘는 단명사주도 있는데 애기 이름 파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애기를 팔아먹으라는 게 아니고 애기 이름을 어디다 올려라는 거예요. 기도를 올리라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 굿한다? 굿도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장기전으로 계속 기도를 올리면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걸 알았다. 어느 정도 다 먹었는데 15살이 넘었다. 그때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좀 더 무거워요. 10살 안에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찍 하는 게 맞고 어른들도 그러잖아. 당신 명이 짧아. 어디까지가 짧고 어디까지가 길까요? 50살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명이 짧아. 그러면은 내가 내일 죽어요? 이런 얘기도 해요. 내일 안 죽어요. 당신 명이 짧아. 60은 넘기기 어렵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사고도 안 나고 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빨리 물어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혼자서 앓으면은 이미 시간은 지나고 시기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물어보세요. 그래서 단명사주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100살을 한다든지 애기차는 사고로 죽는 그런 사람들도 사주의 뭐 특징이라든지 뭐 껴서 그렇죠. 당연하죠. 더러 귀문살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귀신살이에요. 귀신이 왔다 갔다. 그러면 거의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또 백호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천액살이라고 하는 게 천액살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당신 올해 사고야 라고 직접적인 얘기 못하고 당신 사고 수는 많은데 올해 이렇게 이렇게 해봐 그럴 때는 가차없이 그냥 그럼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급살을 하고 객살을 하고 이런 사고가 나고 해서 가는 거고 당신 사주에 당신은 비명행사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대부분이 자살이에요. 주당이 맞든지 주당은 거의가 다 귀문살에서 많이 오고요. 또 뭐 급살을 하는 그런 사주가 객살을 하는 거지 교통사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팥살이 올해는 천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났네. 다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오냐 다 깨지면 내가 하던 일이 다 깨졌으니까 나쁜 맘 먹잖아. 그거는 자살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래 사는 장수를 하는 예.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아 사주 그거는 나와 있어요. 장수하는 사람은 사주 딱 보면 나와요. 아, 진짜요? 이 사람은 뭐 장수하는 사주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 있죠? 명이 긴 게 보이잖아요. 사주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장수하는 사주는 분명히 나와 있고 집안 내력도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장수하는 내력이 있으면 대부분이 오래 삽니다.